그런데 정작 무엇이 행복인지는 모릅니다. 그저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가치관. 이제 이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물질의 풍요만이 진정한 행복인 양 생각하고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거부였던 록펠러가 있습니다. 이 록펠러는 54살에 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가 헛살았구나 라는 각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장 지금 내가 죽는다는데 적어도 내가 세계 최고의 갑부고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 나를 검진하고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는다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거래처도 친인척도 친지도 친구도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저놈의 돈이 다 어디로 갈까만 노리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얼마 떨어질까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록펠러가 몽땅 차에다 환원해버립니다. 한 푼도 안 남기고 암이 나았습니다. 93살까지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가 반드시 행복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재벌 총수가 자살한 적이 있습니다. 또 재벌 2세가 외국 유학 중에 자살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최소한 의식 정도는 해결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잘 집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으면 정신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사실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의 풍요와 정신의 풍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춰야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 결국 돈, 권력, 명예가 행복과 직결되어 있는가? 이걸 재고해보자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 한번 볼까요? 한국 사회에서의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 돈 욕합니다. 이 개 같은 놈의 돈. 더러운 놈의 돈. 이 지랄 같은 놈. 이 원수 놈의 돈. 돈이 옵니까? 돈도 자존심이 셉니다. 인간이 물론 만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욕하면 어떤 것도 안 옵니다. 욕도 먹으면 다 벌어지게 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도 가난해서 셋방살이 오래 했더니 애들도 길을 못 펴요. 주인집에 가 이게 내 집이야 그러면 꼼짝도 못합니다. 3살, 5살 때인데 집을 사야겠다. 환경을 바꿔야 되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돈이 있어야죠. 집을 살려야죠. 딸딸 긁어보고 심지어는 거짓말도 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앱을 복권하고 이래서 400만원 모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싼 집이 1100만원이래요. 복덕방 아저씨한테 분주하게 다니니까 이 아저씨 난 떼버리려고 3700만원짜리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집사람이 딱 들었으니 못 일어나요. 우리는 언제 이런 영화 같은 집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집 같은 집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천장 높이가 4m입니다. 2층입니다.
그 위압감을 느끼고 못 일어나요. 거기서 400만 원 가지고 계약해버렸어. 20여 년을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평생을 걸고 온 세계를 나한테 맡긴 여자한테 내가 집 한 채는 못 사? 그게 무슨 작가이며 사내 대장군가? 샀어요. 그 계약을 했어요. 대원 나오면서 저까지 날라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공부 중에서 한 번만 나 개인을 위해서 한번 써보자. 내가 그 공부를 할 때는 어쨌든 남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것인데 나를 위해서 한번 쓰자. 1원짜리부터 만원에 이르기까지 1년 횡대로 세워놓고 돋보기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법칙 중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성질이 같은 것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수소는 수소끼리, 이온은 이온끼리, 산소는 산소끼리, 탄소는 탄소끼리, 바위는 바위끼리, 자갈은 자갈끼리, 모래는 모래끼리, 낙엽은 낙엽끼리, 같은 성질. 여러분, 평생을 사시면서 돈하고 같은 성질 되어보신 적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린이는 어떻게 어떤 돌에 개구리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같아지는 것, 성질이 같아지는 것, 합의를 하는 것, 그것과 내가 따로가 아닌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비결입니다. 1원을 놓고 만원짜리까지 날마다 돋보기로 들여다봅니다. 돈도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디자이너들이 밤을 새워 청성들에 만든 겁니다. 디자인을 한 거예요. 잘 들여다보면 이쁩니다. 이쁘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쁜 것이 왜 중요할까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한다.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요소가 가득해. 세상 만물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게 사랑의 요소가 가득해서 세상 만물이 나를 사랑해줄 때 나를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많은 것들을 사랑할 수 있고 많은 것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면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 대답은 자명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소선생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름답지 않은 것을 사랑할 수는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아름답지 않은 것은 사랑할 수 없다. 그런데 아름다움에는 내면적 아름다움과 외형적 아름다움이 있다. 오늘날 여자분들이 왜 그렇게 애써 성형을 하고 애써 명품을 챙기려고 그랬습니까? 아름다워 보이려고 그럽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사랑의 소중함을 압니다. 본능적으로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사랑받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가난해서 그것 때문에 솔직히 사랑이 위협받을까 봐 그러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여자에게. 그래서 여자는 목매달아 죽고 싶어도 이쁜 밧줄이 없으면 절대로 목매달아 죽지 않습니다.